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 일대에 조성이 되고 있는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탐척센터를 두산 2부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현재 강원도 삼척시에 입주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1만 3천여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15년 이하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약 80%에 달하고 이에 따른 새 아파트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대기 수요가 풍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삼척시 및 강원도 내 만 19세 이상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계약 직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순위 수요자나 서울 및 수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삼척센터를 두산 2부는 단지 인근에 동해안 7번 국도를 이용해서 인접지역인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울진군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도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삼척센터를 두산 2부는 KTX 동해역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한결 좋아진 교통망 지역입니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삼척센터를 두산 2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강원도 동해시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고 동해 구간을 전철화하는 해당 사업은 2022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 시에는 부산에서 강릉까지의 이동시간이 한결 단축이 될 전망입니다. 미착공 구간의 일부인 제천영월 구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영월 삼척 구간 역시 추진의 탄력을 받아서 교통 상황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년도 2021년도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약 5,600여 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인 두산건설의 삼척센터를 두산 2부와 그리고 라인건설에서 시공하는 이지더원 3차 아파트는 세대수가 1,520세대입니다.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기업의 강릉역 경남 아너스빌 더 센터로는 세대수가 461세대입니다. 경남기업의 강릉역 경남 아너스빌 더 센터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이편한 세상 속초 동명이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속초 동명은 세대수가 546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일정은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소양촉진 2구역의 포스코 더샵이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양촉진 2구역의 포스코 더샵은 세대수가 1039세대입니다. 2021년도에 강원도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600여 세대에 달합니다.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나 설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시와 준공시에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삼척센터를 두산 2부의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6층입니다. 전체 동수는 6개동입니다. 삼척센터를 두산 2부의 전체 세대수는 736세대입니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삼척센터를 두산 2부의 평면 구조는 74A타입, 74B타입, 84A타입, 84B타입, 99타입,
114타입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좋은 중형 대형대의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삼척센트럴 두산 2구의 분양 일정은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그리고 당첨자 계약 일정 등 삼척센트럴 두산 2부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두산건설에서 시공하는 삼척센트럴 두산 2부의 학구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능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2km 내에 삼척초, 청하중, 삼척고, 삼척여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시립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삼척센트럴 두산 2부의 생활인프라는 단지에서 1km 거리에 홈플러스 삼척점, 그리고 하나로마트 교동점, 그리고 삼척중앙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삼척시 보건소, 강원도 삼척의료원, 삼척고속버스터미널, 삼척시 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세무서,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춘천지방법원, 삼척시법원, 삼척시청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습니다. 삼척센트럴 두산 2부가 들어서는 주변 환경은 단지 인근에 교동공원, 정나공원, 봉황산 산림욕장, 새천년 해안 유원지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1km 이내에는 동해바다가 위치해 있고 단지 내에서 바다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삼척시는 주변의 환경과 교통망 등이 개선이 되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1순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삼척센트럴 두산 2부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 올렸던 가평자이의 전체 세대수는 505세대입니다. 가평자이는 수도권 비기재지역입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가평자이는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하늘채베르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자양하늘채베르의 전체 세대수는 165세대입니다. 첨단 업무복합 개발사업 지역에 바로 인접해 조성이 되는 자양하늘채베르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역 KTX SRT 수해 지역인 탕정 배반 월천지구의 더샵 탕정역 센트로의 전체 세대수는 939세대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더샵 탕정역 센트로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GS건설의 가평자이,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자양하늘채베르, 그리고 더샵 탕정역 센트로의 분양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앞전 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수도권 비기재지역인 양평역 한라비발디 분양 관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역 한라비발디의 전체 세대수는 1602세대입니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양평역 한라비발디의 분양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